안녕하세요. 도톰자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성펜입니다. 수성펜은 물이 닿으면 지워져서 스케치를 할때 자주 사용합니다. 열펜입니다. 열감이 있으면 지워지는 펜으로 다림질이나 드라이기, 난로로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도트펜입니다. 도안을 옮겨 그릴 때 힘을 주어 따라 그리면 도안이 옮겨집니다. 자수 바늘입니다. 크로버 바늘에서 나온 자수용 바늘로 한 겹부터 여섯 겹의 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위입니다. 소외용으로 끝이 뾰족하여 실을 자를 때 사용합니다. 수틀입니다. 7.5cm의 수틀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라서 편하게 수놓을 수 있습니다. DMC 25번 면사입니다. 면 100%의 프랑스 실입니다. 자수를 놓을 때 다양한 색감을 실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서 다양한 작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빈입니다. 실을 감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실패입니다. 초크페이퍼입니다. 도안을 벗겨 원단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먹지로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료와 도구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실을 정리하는 방법과 실을 사용하는 방법, 바늘에 실을 넣고 매듭 짓는 법, 스티치를 놓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